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고 우주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만의 전유물처럼 인식이 되어 왔고요. 특히 발사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늦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연구해오고 개발해왔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승산이 있겠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사체를 통한 사업화 이후에는 인류가 우주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는 우주 분야에서의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한빛 시험 발사체에는 추력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목표가 달성이 되게 되면 하이브리드 로켓을 이용한 첫 번째 우주권의 비행 시험이라는 기술적 성과를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크게 보면은 국내 민간 기술에 의한 전 세계 소형 발사체 상업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노스페이스의 기술 역량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도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제 조성을 위한 연소 특성 파악을 위해서 웹스케일 모터를 이용해서 연소 시험을 해왔고요. 2019년부터 추력 2톤, 3톤, 2021년에는 추력 15톤급 디벨롭먼트 모델의 하이브리드 로켓 모터까지 연소 시험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로켓 모터의 내열 성능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열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로켓 모터의 파손이나 실제로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겪은 이력도 있었고요. 일단 연소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내열재 수층이나 연소되는 계면을 파악을 해가지고 연소 속도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내열재 내부에 특수한 처리를 통해서 내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라핀 연료를 개발해가지고 연소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추력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고요. 그러면 동시에 연소 불안정 문제나 아니면 연소 효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용화할 수 있는 로켓 모터 엔진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발사의 목적은 일단 추진기관, 항전장비, 그리고 동체 구조물 등에 대한 비행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높이는 약 20m 정도 되고 가로 세로 9m, 면적은 약 120평에서 130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톤 추력을 위한 지금 시험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고요. 가스 공급을 위한 유틸리티 설비들도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 발사를 위한 모든 테스트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 종합 연소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발사랑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날아가지 못하게 이제 묶어놓고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사 전에 최종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추력, 그리고 연소실 압력, 그리고 연소 시간, 연소 불안정 유무, 노즐 구동했을 때의 축출력 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자 맡은 팀에서 이제 각 부분들을 이제 조립을 해서 이송을 하게 되고요. 넘어온 것들을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하면서 이제 쌓아 나가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총조립 완료가 되고 점검 이후에 이제 고압가스 충전 그리고 산화제 충전 이후에 이제 연소 시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직종합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면 이제 비행시험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개발 과정 그리고 발사까지의 매뉴얼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Leveraging hybrid rockets, we've been able to provide launch at a cost that is lowest in the market today. So that's one reason. And secondly, it's exciting to see a hybrid rocket going to space. And that's why those are the two reasons I think that people have to choose space on the moon.